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1년 수출환경 기사 네, 1회 공정시험 기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61번이에요. 우리 K매 우표 계산하는 거죠. 자, 지금 조제를 하는데 얼마? 0.005 몰농도니까 몰퍼리터의 K매 우표를 제조를 하려고 한대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알아야 될게뭘 알아야 되냐? 우리 K매 우표 MNO4를 몇 그램 취해야 되냐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리터는요, 뭐예요? 네, 이 시료의 부피가 되죠. 그래서 400ml는 0.4리터예요. 그죠? 0.4리터고, 그다음에 지금 KMNO4를 우리 X그램을 취하죠. 그러면은 이 X그램 취하면 얘를 우리 몰로 바꾸면 우리 0.005 몰퍼리터 나오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KMNO4는 몇 그램이 1몰이죠? 자, 요때 요거 원자량 주어진 걸로 여러분 계산을 해야 되죠. K가 39고 망간이 55네요. 그리고 산소는 16이니까 16 곱하기 4 해서 우리 분자량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나요? 네, 1몰이 158g입니다. 그래서 우리 1몰이 158이니까. 자, 요렇게 여러분 해서 우리 미지수 X로 두고 풀면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 지금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0.005 우리 단위를 맞춰볼게요. 몰퍼 리터죠. 그죠? 그러면 우리 그램만 남기고 다 없애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시료량 0.4리터니까 여기다 쓰면은 약분 될 거고요. 그다음에 몰수를 없애려고 하니까 몰이 몇 그램이냐. 이게 우리 1몰이 158g이었죠. 그죠? 이렇게 하면 몰, 약분 되고 뭐만 남아요? 그램만 남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요. 얼마? 네, 0.316 나오네요. 그래서 아, KMNO4 0.316이구나.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풀면은 혹시라도 부피 단위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우리 단위에 맞게 몰퍼리터에 맞춰서 이렇게 식을 써놓고 우리 미지수로 X 두고 이제 솔버를 이용해서 푸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네, 1번입니다. 자, 문제 62번 볼게요. 알칼리성 다이에틸 다이, 티오, 카르바민산, 나트륨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황갈색의 킬레이트 화합물, 초산부틸, 초산이 여러분 아세트산이죠. 아세트산 부틸인데, 초산부틸로 나왔네요. 아세트산 부틸로 추출하여 흙강도 440도에서 정량하는 거, 요거? 구립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 요거, 요게 결정적이에요. 다이, 에틸, 다이, 티오, 카르바민산, 나트륨, 요거 들어가는 거 구리예요. 그래서 정답 2번이죠. 자, 그거랑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 불소, 그러면 란탄, 알리자린, 컴프렉션 들어가고, 시아는 우리 피리딘, 피라졸론 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시료가 들어가고, 아연은 진콘법, 그다음에 암모니아성 질소는 인도페놀법에서 요 시료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여러분 같이 정리를 해주세요. 자, 문제 63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문제가 나와요. 우리 접정을 할때 지금 표준 용액이 있으면 그 표준 용액의 역가가 있죠. 그리고 실제 실험할 때는 보통 표준 용액의 역가는 1인데 그게 실제 내가 실험할 때는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역가를 다시 구해요. 그래서 요 FMV가 F-MV-N-V- 요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게 표준 용액이고? 어떤 게 지금 실험할 때 실험 용액인지 이것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지금 과망가사 관련 표준 용액 농도 계수를 구한다고 했는데 농도가 0.025래요. 그죠?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 용액 10ml를 정확히 취해서 적정을 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 과망가사 칼륨이 얼마? 10.15 소요가 됐대요. 그럼 이 과망가사 칼륨의 표준 용액 농도 계수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여기 지금 하는데 수산화 나트륨 용액 같은 경우에는 얘가 표준 용액, 지금 표준이라고 보시면 얘를 1로 두는 거죠. 그 다음에, 농도가 0.02였고요. 부피, 수산 나트륨 용액이, 부피는 10ml 썼어요. 요거랑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가망화사 관료 표준 용액의 농도 계수이기 때문에 요 F입니다. 요게 미지수예요. 그리고 이 가망화사 관료 농도는 0.02였고요. 그다음에 소요 부피가 10.15죠.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 계산을 하시면 우리 과망가사 칼륨 표준 용액의 역가 F 값을 구할 수가 있네요. 슬래시를 붙일게요. 자,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나요?
0.985이 나오죠.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